아까 찍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찍은 사이에 영상이 날아가서 다시 찍어. 아 진짜 힘들어 죽겠네. 오늘 운동은 팔 조금 하고 가슴 쪽 하고 할 건데요. 아씨 배부르. 밥 먹고 와서 엄청 배부른데 이걸 또 찍어야 돼서 지금 되게 고민스러워요. 첫 번째 할 거는 이제 팔굽혀펴기. 여러분들 뭐할수 있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한테 난이도에 맞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. 첫 번째는 그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무릎을 완전 위로 하고, 아 그리고 이거 매트에다가 손 짚으면 팔목 아플 수 있으니까 얘를 좀 뒤로 빼서 이렇게 해도 돼요. 이렇게 완전히 진짜 기본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데 이거 너무 엉덩이를 미니까 이건 창피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.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는 거죠. 이거 또 힘든 친구들은 벽 밀기 해도 돼요. 벽 밀기 해도 괜찮습니다. 또 그리고 난 이건 괜찮아. 우리 10회씩 할 건데 10회가 가능한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무릎을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. 무릎을 좀 뒤로 보내서 이렇게 띄운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. 이것도 쉬워. 이것도 쉬워요. 그럼 뭐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이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의자 놓고 하면 조금 편하고 조금 쉬워요. 조금. 근데 이제 아까 그거보단 어렵지. 나는 뭐 괜찮아요. 나는 가장 다할수 있어요 하는 친구는 그냥 팔굽혀기를 하면 돼요. 그냥 이렇게 발 들고 팔굽혀기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천천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가슴까지 충분히 내려와야 되는 것도 있고, 10회를 할 건데 자기의 그 체력 범위 맞는데 안에서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무릎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으로 10번 하긴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무릎 대고 하셔도 되고. 더 쉽게 이렇게 앞으로만 돼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. 이게 하다 보면 늘어요. 하다 보면 늘어요. 일단 10회 하겠습니다. 10회. 자, 밥 먹고 와서 배불러 죽겠네. 자, 시작. 제대로 한 번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아휴, 힘들어. 여러분, 충분히 3초 말고 더 오랫동안 쉬셔도 상관없습니다. 계속 3일 연속 지금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에 운동 안 하던 분들이면 엄청 힘들 거예요, 아마. 아, 힘들어. 남편이 밥을 먹고 와서 너무 힘드네. 자, 2세트 갑니다. 2세트. 자,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고, 좀 쉬었다가, 스트레칭 좀 하고, 일어나서 충분히 쉬고 나서 세 번째 세트 할게요. 충분히 쉬고 나서 세 번째 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세 번째 세트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이렇게 하면 가장 많이 아픈 곳이 이제 이쪽. 여기 뭐라 하냐면 삼두라는 삼두.
그 팔의 근육은 이 앞쪽에 이두, 그러니까 두 개의 머리라는 뜻인데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거든요. 삼두는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요. 그래서 이두와 삼두를 하는데 팔굽혀펴기 하면은 삼두 쪽이 자극이 되고 또 윗가슴 쪽이 자극이 되고 이게 복근이나 등 같은 데도 같이 자극이 돼요. 그래서 제일 좋은 운동 중에 하나라고 하죠. 그 다음 운동은 딥스라고 하는 운동이에요. 딥스라고 하는 운동인데 딥스도 이제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자리에 그냥 팔을 여기다 놓고 엉덩이를 들어서 팔을 굽혔다가 폈다가 해도 괜찮아요.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근데 이제 다리를 다 내리지 말고 발을 이렇게 온전히 내리지 말고 살짝 들어서 발뒤꿈치로 지탱한다는 느낌에서 하나 둘 이 정도로 살살만 해도 팔에는 충분히 자극이 돼요. 그리고 이게 좀 쉽다 하시는 친구는 이렇게 좀 누르고 의자 가져와서 근데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양말 벗고 해도 괜찮아요. 그래서 여기 잡고 여기 잡고 팔뒤꿈치 뻗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. 근데 선생님 전 다 괜찮아요. 너무나 쉬워요. 나가는 친구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너무 힘들거든 나는. 이렇게 해서 쭉 펴서 더 밀어 쭉 펴서 이렇게 버틸 수 있을 만큼 가서 여기서 하는 거죠. 여기서 내려오는 거죠.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 힘들어 씨. 하지도 않았는데 힘드네. 자 해볼게요.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해보세요. 편한 방법으로. 난 이거 미끄러질까봐 걱정돼. 미끄러질까봐. 자 10회 가겠습니다. 10회 시작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. 힘들어 너무 힘들어. 충분히 쉬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 할게요. 나 너무 힘든데 한 2-3분은 쉬어야 되겠는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 좀 위쪽으로 찍어야 괜찮을래나? 이 정도로 찍어야 되나? 두 번째 세트 하도록 합니다. 자, 갑니다.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힘들어 너무 힘들어. 자 그 다음에 3세트 여러분들 바닥에 하고 계시죠. 의자에서 따라하지 마세요. 의자에 따라하는 친구는 진짜 거대 근력을 가진 친구야. 선생님은 아저씨 가서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팔 너무 아파. 팔 너무 땡겨. 내일 좀 자게 되겠구만. 자 해봅시다. 3세트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너무 힘들어. 힘들어! 너무 힘들어. 자, 이게 선생님이 순수 찍는 시간만 해도 한 9분을 찍었네. 그러면 쉬는 시간까지 여러분 다 하면 한 14분, 1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시면 이거 횟수 늘어나요. 막 여자친구들도 이거 제 몸 건강이 맞는 포기하지 말고 적은 숫자 혹은 편한 자세라도 꼭 따라해서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. 알겠죠?
이거 금요일날 듣는 거잖아 강의, 그죠? 그러니까 우리 주말이죠. 주말 맞기 전에 한번 빡세게, 아니 빡세게 뭐 10분 더 빡세, 천천히 운동해서 하고서 즐거운 주말 맞도록 합시다. 알겠죠? 여기까지.